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택티컬 리뷰 진행하는 것 같네요.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조금 저희 택티컬 포토 채널 리뷰를 좀 제가 못했었어요. 오랫동안 좀 채널을 좀 유지하면서 약간 좀 피로도도 좀 있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리프레시하는 느낌에서 요즘 잠깐 좀 쉬면서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다른 뭐 오라이트 코리아 같은 쪽에 유튜브 채널을 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아우 좀 이게 좀 저번 시즌에는 좀 피로도가 크다 보니까 이번엔 제가 조금 좀 리뷰가 늦어졌는데 아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양한 택티컬 기어 제품들을 리뷰하는 택티컬 포토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준비한 오늘 제품, 네, 중국의 CBB 나이프에서 최근에 선보인 카라비나 툴인데 아주 재미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한번 좀 입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CBB 나이프는 이게 중국의 이제 유명 나이프 브랜드가 됐죠. 그러니까 위 나이프의 약간 하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급 제품을 만드는 위나이프가 있으면은 약간 저렴한 보급형 제품이라던가 툴들, 일상용 EDC 툴을 만드는 이제 하위 브랜드 CBB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쪽에서 최근에 출시한 제품인데 기존에 여러 카라비나 툴들이 많이 나왔었었는데 이 제품 좀 재밌는 제품이라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한번 열어보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보시면은 박스 이렇게 있고요. 이 카라비나 스크루드라이버 유틸리티 블레이드 보틀 오프너 써 있고 옆에 CBB 나이프 홈페이지,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각종 공구들의 용도를 알 수 있게 이렇게 아이콘을 해놨습니다. 카라비너 기능, 보틀 오프너, 스크류드라이버, 유틸리티 블레이드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열어보면 짠. 네, 안에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시면은 네, CBB 나이프의 뭐 홍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스티커. 갖고 Love Your New Knife. 네, 이렇게 있고 여기도 CBB의 나이프에 대한 간단한 브랜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워런티,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관리 방법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이프를 클리닝할 수 있는 되게 융으로 된 이런 클리닝 조그만 이제 타올이 하나 들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제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비닐에 쌓여 있는데 자, 비닐을 꺼내서 제품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티타늄 특유의 이렇게 잿빛 견고하게 생긴 이런 카라비나 형태의 이제 소형 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이 제품의 이름은 폴리모프라는 제품입니다. 폴리모프란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뭐 다형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하나의 카라비나 툴이지만은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또 복합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라비너라고 하시면은 등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안전확보 고리 같은 걸 이제 카라비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클라이밍이라던가 이제 산악 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제품이 이제 빠르게 확보를 하고 각종 로프 같은 거를 걸어서 이제 안전을 확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런 제품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산악 전문 산악용인 이런 이제 튼튼한 이런 카라비너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작은 카라비너들이 많이 나와서 뭐 장갑이라던가 뭐 작은 도구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분실하지 않게 또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각종 몰리라던가 고리에 걸어서 확보를 하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버리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이제 걸어놓고 정말 필요할 때 빠르게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중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멀티트레명과 레더맨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카라비너 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프너, 그 다음에 육각 렌치 정도로 육각 렌치들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홀이 있는 이제 간단한 이런 카라비너 툴도 있고 그 다음에 오라이트에서 나온 이제 카라비너 툴인데 이 제품도 중간에 카라비너가 있어가지고 장비에 결합을 해서 간단한 마이너스 드라이버라던가 여기 플러스 드라이버, 그 다음에 보틀 오프너, 그 다음에 여기 육각 렌치 등등을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이런 일반적인 간단한 카라비너 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 네, CBB의 제품은 딱 첫눈에 보셔도 먼저 되게 견고하고 좀 복잡한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티타늄으로 만든 이렇게 튼튼한 카라비나가 있어가지고 각종 장비에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분실을 할 일 없이 필요할 때마다 각종 기본적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딱 보이시는 게 보틀 오프너가 있죠. 병 따개가 있어가지고 음료수 병을 딸 때 사용하는 이런 오프너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옆에 아트나이프라고 그러는 그런 정밀 교체형 칼날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칼날을 사용할 때는 이 버튼을 이제 눌러서 쑥 밀어주면은 칼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칼날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은 RUT를 한번 제가 리뷰를 했었을 것 같은데, RUT라는 건 칼날 교체식 미니 엣지 툴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제품 이후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거버에서 나온 이런 제품도 나이프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레이버와 결합된 제품인데요. 예전에 리뷰한 적 있었죠. 그런 제품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날은 여기 보시면은 구멍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죠. 자기가 필요한 만큼 딱 걸어서 고정이 돼요. 칼날을 짧게 쓰고 싶다, 딱 요만큼만 빼서 뭐 박스만 열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만 딱 해서 고정시켜 놓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고, 좀 더 길게 써야 된다, 두 번째 칸 더 길게 써야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아예 최대한 나이프를 펼쳐서 또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락이 됩니다. 락이 돼서 고정이 된 다음에 튼튼하게 고정이 된 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칼날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제 칼날 교체를 하려면은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이걸 다 풀어야 돼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게 될까 모르겠네. 이거를 풀어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작은 부품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것도 좀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잊어버리지 않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여기서 나사를 뒤쪽에서 빼고 스프링 빼고, 와, 네, 스프링 빼서 이렇게 부품도 샥 빼면은, 네, 이렇게 칼날을 따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무뎌지면은 칼날을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안에 이렇게 예비 블레이드가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어가지고 정밀한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칼날이 무뎌졌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하면 돼요. 다시 조립을 할게요. 네,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만큼 이렇게 칼날을 이렇게 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육각 렌치하고 마이너스 드라이버, 그 다음에 별 렌치, 플러스 드라이버 같은 조그만 이렇게 공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런 제품들 중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조그만 십자 드라이버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일상에서 쓰다 보면 십자 드라이버 말고 다양한 그런 툴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막상 이런 걸 또 찾으려 그러면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품은 중간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별 렌치라던가 육각 렌치라던가 플러스 드라이버 여섯 가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또 첨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부품 하나가 선택될 때마다 또 이렇게 탈깍탈깍 걸려요. 가지고 이게 느낌이 좋네요. 딱 걸리면서 딱 고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그런 드라이버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작은 렌치들을 이제 풀고 조이려면은 이제 렌치를 찾아서 이제 보면은 가장 작은 예 별 렌치가 있는데요. 이 렌치를 선택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고 네 이렇게 풀은 다음에 다시 이제 결합 짠 네 이렇게 결합도 가능하고요. 네 다시 꽉 조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큰 요런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요런 볼트가 있는데 육각 볼트거든요. 육각 볼트도 이게 찾아서 요거면 될까? 네. 네. 육각 볼트로 이렇게 풀고 지금 조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꽉 조이고 이렇게 풀 수 있는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뭐 큰 건 안 되겠지만은 작은 그런 부품들을 이제 조이고 푸는 데는 요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공구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 있는 또 그런 것들은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약간 요렇게 턱이 있는 제품들은 요 이게 짧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걸려가지고 나사를 이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렌치들이 뭐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은 이게 공구들이 작다 보니까 뭐 전문적인 용도로는 좀 어렵고 뭐 일상에서 간단하게 뭐 풀고 조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이렇게 기본적인 용도로만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육각 이렇게 렌치 홀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뭐 다른 뭐 육각 부품들을 넣어가지고 이게 조절이 될까 모르겠어요. 뭐 일단 보이는 제품들이 이런 공통 규격의 육각 렌치 툴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가 좀 놀아요. 좀 놉니다. 놀아가지고 확실하게 고정이 돼가지고 뭔가를 좀 결합을 해서 좀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요거는 좀 뭐 정말 필요할 때 뭐 쓰면은 쓸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뭔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품질이 되게 높아요. 이제 티타늄을 이렇게 정밀하게 이제 가공하기가 쉽지 않고 요런 눌러야지만 나이프가 움직이는 이런 구조라던가 이렇게 6개의 렌치가 돌아가는 구조 같은 거는 또 티타늄이다 보니까 티타늄은 일반적인 그런 또 스틸에 비해서 가공하기도 또 어렵고 한데 재질 자체의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뭐 보시면은 뭐 한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 한 2, 3만원 하지 않을까 뭐 하시는데 이 제품이 아마존에서 전 구입을 했는데 거의 한 70달러? 한 80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한국 원으로 하자면 거의 한 뭐 8만원, 배송비까지 해서 한 8, 9만원 정도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EDC 툴, 뭐 가볍게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 제품 하나면은 멀티툴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구입은 조금 신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은 또 EDC 아이템들만 또 좋아하시는 또 우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좀 재밌고 또 고품질의 또 가벼운 EDC 툴을 또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아주 매력적인 좀 제품이 아닌가 해서 컬렉션 용도로는 한번 좀 구입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제품 막상 구입은 했지만은 아 이거 들고 나가서 이제 또 좀 가지고 다니고 쓰기에는 조금 좀 부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티타늄 특유의 이제 회색빛의 제품이지만은 이 제품 이외에도 두 가지 컬러가 더 있습니다. 약간 이제 색깔을 첨가해서 아마 전기 착색인가 아노다이징을 한 것 같은 그런 제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오랜만에 택티컬 포토 채널의 택티컬 리뷰였는데요. 요즘에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아 조금 제가 좀 게으러진 건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들 입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택티컬 포토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알람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